너한테 바다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맨땅에 헤딩이잖아요. 해본 적이 없잖아요. 쉽지가 않았어요. 좀 더 과학적 지식에 기반한 현실적인 SF를 만들려고 했거든요. 이 작품에서 워낙 최초로 시도하는 것들이 많아서 이 프로젝트 자체가 모험이고 쉽게 가려는 생각이 없이 왔기 때문에 처음 시작부터 굉장히 새로운 경험을 했어요, 이번에. 달지면은 역대급으로 정말 달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우주에 온 듯한 달에 온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계속 작업을 하면서 이 발자국들이 나거든요. 발자국이가 어떻게 해요? 테이크 한 번 갈 때마다 이 발자국 정리하는 데 시간을 다 쓸 확률이 높으니까. 달지기라고 하는 어떤 캐릭터가 생기셨어요. 착륙선 내부에서 저희가 연기를 하잖아요. 좌우로 움직이고 떨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세팅이 돼 있어서 몰입해서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우주선의 달 지면 불시착이나 그리고 발의 기지의 외경, 달 지면 봉봉을 이용한 직경사면과 맞닿아 있는 그런 기지의 모습 최대한 현실적으로 보였으면 했고, 그러기 위해서 VFX 팀과 시뮬레이션을 좀 많이 했어요. 어떤 식으로 애니메이팅을 할지에 대해서 촬영 전부터 고민을 많이 했고. 우리나라 최초 아니에요? 우리나라 배우가 달을 걷는 게? 재밌다. 프리프로덕션 기간 중에 저중력, 무중력 모션에 대한 훈련은 몇 차례 했었어요. 우주에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무중력이지만 달은 중력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무중력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와이어를 사용했고, 저중력에서는 둥실둥실 뜨는 느낌을 구현해야 돼서 탄성이 있는 고무줄 재질의 와이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연기하면서 제 몸에 이렇게 많은 와이어를 달아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어마무시한 김설진 선생님이 팀이 와가지고서는 여기 무브먼트를 다 봐주신단 말이에요. 촬영하면서도 계속 연습을 했었어요. 촬영하면서도 이 복도에서 굉장히 고생스러웠지만 그간 우리가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멋진 그림이 탄생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캐스팅이 화려하고 멋진 배우들이 한 자리에 모였어도 조합이 안 이루어지면 훌륭한 하모니를 못 내거든요.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옷을 입고 하니까 이게 전우애가 생기더라고요. 오, 왜 매니저님 생명 유지장치라고 하는 그 가방처럼 생겼게 들어주기도 하고 헬멧을 벗겨주기도 하고. 가져갈게. 같이 먼지 마시고 같이 와이어 달고 날아다니고 뒹굴고. 11명이 같이 몰려 다니기 때문에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도 많고 장난칠 수 있는 시간도 많고 그랬던 것 같아요. 드라이브 해볼래? 작업을 하면서는 너무 즐거웠고 배우분들과 많은 걸 느끼게 되는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좋네.